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제가 브이로그가 아닌 하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예전부터 문의가 정말 많았던 신발 하울을 오늘 촬영을 드디어 해보려고 하는데 좀 신어보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좀 걸렸어요. 신발을 살 때는 제가 좀더 신중해지는 편이에요. 왜냐면 한두 번 신는 게 아니라 정말 몇년 동안 오래오래 신잖아요. 그래서 유니크하면서 좀 데일리로 신기 좋은 신발들을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구매한 제품들이 많고 브랜드에서 선물해주신 제품들도 몇 가지 있어요. 총 12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로는 이 제품인데요. 한 달 전쯤에 더분 프로덕트 신상 러브 캡슐 컬렉션 팝업을 갔을 때 반해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그때 오더메이드라고 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한 달 넘게 기다려서 받은 제품인데 평소에 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렇게 굽있는 신발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리야 길어 보여서 너무 좋지만 무거워서 좀 오래 못 걷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팝업에서 신어봤는데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번에 런던 갔을 때도 하루 종일 신고 걸어 다녔는데 전혀 무리가 가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소재가 이쪽에는 메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에까지 퐁퐁 뚫려있는 막 통풍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덜 더워 보이는 효과를 주잖아요. 저는 여름에 쭉 신으려고 밝은 컬러로 구매를 해봤어요. 뭔가 운동화 같으면서도 소재가 에나멜이어서 살짝 로퍼 같은 느낌도 있고 굽이 소재가 막 엄청 딱딱한 소재가 아니어가지고 가벼운 것 같아요. 가격대는 좀 나갔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 가격이 좀 나갔네요. 그래도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제품은 미유미유 브랜드 제품이거든요. 제가 프라다 블랙 로퍼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잘 신어가지고 그러면 화이트 컬러로 한번 다른 브랜드 거를 사보자 해서 이거를 구매를 해봤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너무나 잘 신고 있어요. 사실 로퍼가 무거워요. 무거운데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이거를 제일 많이 신었던 것 같아요, 여행에서. 디테일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 앞부분에는 미유미유 로고가 콕 박혀있는 이런 실버. 실버인데 너무 반딱반딱한 실버 아니고 좀 빈티지한 블랙 컬러감이 도는 이쪽에도 실버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그리고 뒤에도 미유미유 로고가 이렇게 음각으로 박혀있어요. 굽이 한 요 정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리가 정말 정말 길어 보여요. 이거는 제가 신어본 결과 그냥 롱 팬츠랑 신어도 예쁘고 아니면은 삭스랑 같이 매치해서 미니스커트랑 같이 입어줘도 너무 예쁜 제품이에요. 아, 이거 가격대는 한 100만원 초반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오래오래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 그 다음 제품은 짜잔! 운동화인데요. 아식스 제품이에요. 제가 이미 아식스 제품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신어본 결과 일단 정말 편해요. 그래서 저는 아식스 운동화를 운동할 때도 되게 자주 신고 했거든요.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 좀 청키한 느낌도 있고 그런데 가격은 또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 10만원 초반? 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색깔이 다양한 게 정말 많이 나왔어요. 좀 시원해 보이는 포인트 컬러로 구매를 하고 싶어서 이런 네온 컬러로 컬러 조합이 되게 예쁘죠. 그린 계열과 블랙, 브라운. 이거는 남성분들이 신어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정 사이즈로 신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 마리떼랑 콜라보한 진 포스팅에도 제가 이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렇게 연청이랑 신어도 어울리고 진청이랑 신어도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진짜 잘 신고 있어요. 짜란! 오니츠카 타이거 제품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평소에 청키한 신발에 조금 굽이 들어간 이런 라인을 선호를 했었는데 제 취향도 조금 바뀌었는데 요즘에 트렌드가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완전 플랫한 느낌의 운동화가 정말 많이 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거에 빠져가지고 좀 몇 개 구매를 했는데 정말 별 생각 없이 W컨셉을 쇼핑하다가 오니츠카 타이거가 떠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이 컬러가 너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 요즘 좀 옷도 그렇고 스포티한 느낌? 좀 축구 느낌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막 축구복 같은 저지도 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뭔가 축구화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굽이 없기 때문에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포인트들도 너무 귀엽죠?
요끈이 또 마음에 들어요. 뭔가 엄청 얇아가지고 되게 매력 있는? 이것도 제가 이번에 마리떼 포스팅에서 같이 신어줬었는데 DM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바로 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이거는 바로 제가 너무나도 애정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기준과 오니츠크 타이거가 콜라보를 한 제품이에요. 정말 우연치 않게 제가 저 오니츠크 타이거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기준에서 요거를 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아직은 신어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엊그저께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사실 기준이랑 오니츠카 타이거랑 콜라보 제품 발매했을 때전 이미 티셔츠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바로 가져가가지고 너무 잘 입었는데 이렇게 신발도 이런 지저분한 듯한 느낌이 너무 빈티지하고 예쁘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빛에 반사됐을 때 보이는 요 실버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또 좋은 게 신발 끈을 그린 컬러로도 주시더라고요. 요게 조금 질리거나 때가 타면 이걸로 바꾸려고요. 근데 이걸로 껴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이 오니츠카 라인은 반 사이즈 업했어요. 넉넉하게 잘 신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짜란! 이런 로퍼 있네요. 아, 요것도 사실은 질문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신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게 해외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쫙 구경을 해보니까, 청키한 느낌의 로퍼들이 예쁜 게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데님 소재의 로퍼가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진짜 여름에 이건 신어줘야겠다 해서 이걸로 바로 골라봐서 신었는데 일단 너무너무 예뻐요. 워낙 제가 또 이런 신발 모으는 걸 좋아해가지고 일단 다리가 얇아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런 거는 화이트 컬러나 아니면 좀 컬러감 있는 원피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살짝 러블리함 한 스푼을 담은 듯한 그런 느낌의 슈즈예요. 이거는 삭스랑 같이 신어주면 너무 예쁘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요 브랜드 제품을 또 보여드리자면 바로 요 제품인데요. 이런 아주 통굽의 로퍼인데 이거야말로 진짜 엄청 청키하고 오버사이즈인 것 같네요. 사실 요거는 제가 아직 못 신었어요. 이것도 엊그저께 받아가지고 근데 이것도 너무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컬러가 베이지 컬러인 신발들이 은근히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굽이 일단 어우 굽이 막 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일단 무게는 이런 엄청난 통굽치고는 그렇게 무거운 것 같진 않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있어요.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여기 앞코가 약간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특이한 점이네요. 그쵸? 이거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신어도 예쁠 것 같아요. 블레이저 같은 거랑 신어줘도 예쁘겠다. 그쵸? 당장 내일 신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짜란! 오소이 제품인데요. 이것도 오더메이드여가지고 제가 좀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받은 제품인데 일단 이거는 컬러가 사실 다 했어요. 컬러 너무 예쁘죠? 뭔가 메로나 컬러 같은? 문제는 은근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 이번에 런던 갔을 때 알록달록한 셋업과 함께 신어줬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연청이랑 신어줘도 예쁘겠네? 지금 룩에 신어줘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235 사이즈 샀네요. 저는 원래 240 신거든요? 좀 크게 나왔나 보다. 이것도 런던에서 하루 종일 신고 걸어 다녔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굽도 여기가 완전 플랫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힐처럼 되어 있는 것이 너무 귀여워요. 인형 신발 같은 느낌도 나면서. 제가 그때 매장 갔을 때 컬러도 되게 다양했거든요?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소이와 어울리는 마지셔우드 제품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까요? 마지셔우드는 가방으로 너무너무 유명하지만 가방뿐만 아니라 로퍼 부츠도 너무 예쁜 게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마지셔우드의 클로그가 예쁜 컬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그중에서 이 버터 컬러를 선택을 해봤어요. 그리고 소재도 좀 다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스웨이드 소재를 골라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오픈되어 있어서 스웨이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컬러감도 좀 이런 밝은 컬러이기 때문에 여름에 신어도 막 더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투웨이여가지고 여기 버클을 이렇게 앞으로 해서 슬리퍼처럼 신어줘도 좋고 뒤로 해주면은 딱 뒤꿈치를 받쳐줘서 안전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버클마저도 너무 예뻐요. 여기엔 또 마지셔우드라고 브랜드명이 콕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굽이 굉장히 높아서 다리가 진짜 길어 보이고 키가 엄청나게 커 보여요. 신발 예쁘다는 칭찬도 되게 많이 들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하루 종일 신어본 결과 너무 오래 걷기에는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발이 아프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짜란! 이 빈바이롤라 제품인데 이런 그린 계열이 또 은근히 잘 신긴다고요. 이것도 아까 그 오니츠카 타이거처럼 얄쌍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슈즈이거든요. 시원한 느낌을 주는 트레이닝복 같은 느낌의 소재와 여기엔 또 테리 소재 같은 이게 소재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포인트가 되는 이렇게 빈바이롤라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귀엽게 오렌지 컬러로 들어가 있어요. 뒤쪽에는 또 하늘색으로 이 안쪽에도 사실 이런 신발은 뭐 제가 착화감은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편하게 잘 신고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그 다음 제품은 푸마와 아미가 함께 콜라보를 해서 출시한 제품인데 그냥 정말 딱 미니멀한 느낌의 또 이런 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딱 너무너무 심플한 제품이기 때문에 손이 되게 자주 가는 제품인데 아이보리 컬러의 스웨이드 재질이에요. 정말 사계절 다 신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쉐입 때문인지 조금 더 아기자기한 느낌도 나면서 여성분들이 신으면은 귀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신발 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미와 함께한 콜라보 제품이어가지고 짠! 로고가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또 이렇게 푸마가 이렇게 하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소장 가치가 있어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는 10만원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콜라보 제품이라 조금 더 비싼 걸까? 이거는 제가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아울렛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거기 아울렛 가면은 나이키가 진짜 줄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은근히 잘 찾아보면은 건질 것들이 있어서 저도 이거를 진짜 싸게 건졌어요. 한 7만원인가? 색감이 아무래도 너무 튀어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 무엇보다 쌌고 바이올렛 컬러와 핫핑크 컬러와 이 로고가 또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 조합이 유니크한 느낌이어서 이거를 구매를 해봤어요. 아까 그 빈바이롤라 제품처럼 텍스처의 조합이 비슷하네요. 맞다, 이게 참 남성용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작은 사이즈가 250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250 샀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잘 신고 다니고 있어요. 나이키 슈즈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요즘에 즐겨 신고 있는 12가지 신발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또 언제라도 보시고 싶은 컨텐츠 있으시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